Assalomu alaykum. Bu yil Jondan Milliy universitetini tamomlash arafasida turgan O'zbekistonlik talaba Salohiddin bo'laman. Jondan teyakyo wegwin yuaksingdil tepyo ayo. Chorob yonsongoy hage deso, jeongmal gippumnida. Monjo Jondan teyakyo hagu yeorobun modu jorobul jinsimro chukkadrimnida. Jondan teyakyoro jeom wassil tte je moseubgwa deollimi ajikdo gyeongnamnida.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저는 4년 동안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많이 배웠으며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리를 채워줄 후배님들이 전남대학교에서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열심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Assalamu alaikum. 비스 Jondan Milliy Universitetini bu yıl tamamlayotgan Salohiddinning ota-onalari bo'lamiz. O'g'limiz Salohiddin 2017 yil Koreyaga o'qishga ketayotganda biz juda xavotirlangan edik. Olis yurtlarda qiynalmas ekan. Lekin 4 yil davomida o'g'limiz a'lo baholarga o'qib, ko'p grantlar yutib, bizning yuzimizni yorug' qildi. O'g'limiz Salohiddinni bu yutuqlarda faxrlanamiz va albatta juda xursandmiz. Bundan keyin ham o'g'limiz yuzimizni yorug' qilib, ishonchimizni oqlaydi. Hayotda u o'z oldiga qo'ygan barcha orzu niyatlarni amalga oshirar degan niyatdamiz. O'g'limizga biz va u qatori tengdoshlariga, ustozlariga o'qish va ishlarda omad tilaymiz. Bitiruv kechasiga borolmayotganimizdan afsusdamiz. Lekin qalban o'g'limiz bilan birgamiz. Buning uchun qalbdan tabriklaymiz. Yorobune jorobul chukkahabnida. 짧게는 4년, 길게는 9년 동안의 열정과 그 노고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 여러분을 전남대학교가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졸업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대학교는 항상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학위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남대학교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강하고 더 품격 있는 대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사회에 나가셔도 멋지고 당당한 전남대인이 되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후배님들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두 건강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직장이 정해진 분도 있고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 중인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후배님들이 대학 생활에서 얻은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순간 본인이 원했던 목표에 달하는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 역시 졸업하던 당시 고시생 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용수철이 멀리 또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한동안 잠시 힘을 응축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든 아니면 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든 자신의 현재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나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 시기를 잘 지내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전남대학교 모든 동문들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자랑스러운 전남대학교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사회를 맡은 대외협력과 차화정입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어려움 속에 학위를 받는 모든 졸업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학위 수여식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무처장의 학사 보고를 시작으로 총장 고사, 총동창회장 축사,
성적 우수상 수상자 소개, 재학생 송사 및 졸업생 답사, 전남대학교 교과 재창, 마지막으로 박사 학위 수여자 명단이 소개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남대학교 2020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전남대학교 손창호 교무처장으로부터 학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1952년 진리, 창조, 봉사의 이념으로 설립된 우리 전남대학교는 1953년 제1회 학위 수여식을 진행한 이래 오늘 제69회 후기 학위 수여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현재 강주와 여수의 11개 대학원과 17개 단과대학 및 1개 본부 직할학부를 두고 있으며 학사 17만 6,149명, 석사 3만 5,538명, 박사 8,246명, 명예학사 546명, 명예박사 75명 등 총 22만 554명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여 국가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위 수여자는 학사 1,229명, 석사 458명, 박사 139명 등 총 1,826명으로 각자 성실한 노력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받음으로써 그동안 갈고 닦은 인격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자기 소임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후기 학위 수여식 학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대학교 정성택 총장의 고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영예로운 학위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강의실과 실험실에서 땀 흘리며 쏟아온 열정과 노고의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대면 학사 일정까지 겪으면서도 졸업을 맞게 된 것은 오롯이 여러분이 도전하고 인내하며 대학생활에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더불어 뒷바라 주신 가족과 교직원 선생님들께도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싱그러움 가득한 캠퍼스에서 학위복을 입고 마음껏 기뻐하고 또 축하받아야 할 졸업식이 온라인으로 열리게 돼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입학 당시와는 너무 달라진 상황 속에서 졸업을 맞게 된 여러분 또한 혼란스럽고 답답하실 겁니다. 코로나19에서 비롯된 뉴노멀과 디지털 전환시대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위기와 기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앞날이 활짝 열리기를 기원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복한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되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적 책무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존을 위한 협력과 연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 만큼 이웃과 세상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특히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는 건전한 시민성이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난 69년 동안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며 진화해온 전남대의 위대한 유전자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낮은 곳에 손을 내미는 품격 있는 민주시민으로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청년의 열정을 오래도록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을 뛰어넘는 새로움에 도전하고 참된 생각과 선한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기에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자유롭고 당당한 전남대인으로서 그 대를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주인이 되는 길이며 선진의 시대와 미래의 문명을 앞당기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을 사랑해 주시는 지역민과 국민 여러분,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학교 졸업생들이 여러분 곁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탄탄한 실력과 올바른 성품을 갖추었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동량이 될 바로 제목들입니다.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곳에서 써주십시오. 믿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떠나보는 우리도 배전의 노력을 다해 지역민이 사랑하고 국가가 신뢰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조성희 회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조성희입니다. 먼저 오늘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받은 졸업생 여러분들과 이 영광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에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와 가르침을 주신 존경하는 정성택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대학생활의 많은 시간들을 코로나19라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 속에서 보냈고 그 코로나19는 현재까지도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확산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인류 역사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 진단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남대 졸업생 여러분은 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겨내고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전남대에는 위기에서 더욱 강한 DNA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그동안 대학에서 연구하고 배웠던 학문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선배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이 새로운 세계와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의 미래는 삶을 준비하는 각자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항쟁을 비롯한 한국 현대사의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선배 용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해내고 밝은 모습으로 역사의 증인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건강한 하루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후배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1956년 우리나라 대학 최초로 창립된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꿈꿨던 이상과 꿈을 향해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40만 동문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남대인의 위대한 역사에 합류하게 된 졸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들을 통해 모교가 더욱 빛나기를 믿으며 또 바라봅니다. 자랑스러운 후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2020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성적 우수상을 받게 될 수석 졸업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대학 경제학 전공 박준원입니다.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하진철입니다. 공학대학 환경시스템공학과 정경훈입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과 송기찬입니다. 문화사회과학대학 멀티미디어 전공 김수진입니다.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홍유진입니다.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함초롬입니다. 생활과학대학 영양학 전공 김나인입니다. 수산해양대학 해양경찰학과 권지민입니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승진입니다. 예술대학 미술학과 황형경입니다.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김수경입니다. AI 융합대학 IoT 인공지능 융합전공 고서영입니다. 자율전공학부 최지연입니다. 경영전문대학원 박지수입니다. 다음은 재학생 송사 및 졸업생 답사 순서인데요. 먼저 총학생회장으로부터 송사가 있겠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을 다니며 참 많은 졸업식을 봤지만 대학의 졸업식은 항상 잔잔한 울림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는 많은 걸 도전하고 많은 걸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꿈을 키우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늘 이 대학의 자랑이었던 전대인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자랑, 이 세계의 자랑이 되어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이어서 안재찬 졸업생의 답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졸업생들을 대신해서 뜻깊은 답사를 하게 된 원예생명공학과 안재찬이라고 합니다. 졸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빨리 다가왔네요. 여러 가지로 청년분들에게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졸업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졸업생분들에게 수고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멋진 삶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졸업을 하지만 또 멋진 후배님들이 빈자리를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고생해주신 교수님들과 이 자리에서 저희 졸업을 축하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답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남대학교 교과제창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 학위 수여자들의 명단은 잠시 후 자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남대학교 2020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명예로운 학위를 받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